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곡으로서 나는 행복한 사람 이문세의 곡을 택했습니다. 자, 스윙 리듬이 아주 경쾌한 그런 곡이죠. 제가 편집한 책 중에서 축 낭만의 통기타 포크송 1권에 들어있는 악보의 편곡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과 8마디의 그 도입부 부분 벌스까지 제가 시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쭉 설명을 이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우선 네 마디 전주를 보게 되면요, 이미 하나만 눌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마디를 제가 했는데요. 우선 미를 하나 눌러놓고요, 엄지로 당연히 4번 줄이니까 치겠죠. 그리고 이제 솔시니까 3번 줄, 2번 줄, 그죠? 그리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게 이제 전부 그 미강총 리듬이죠. 전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딴따딴따딴따딴따. 미, 솔, 시, 미, 시, 솔, 미, 솔, 시, 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마디에 미, 그리고 떼지 않습니다. 솔, 시. 그리고 이제 이 시에는 붙임줄, 이어주는 줄 있죠. 이걸 붙임줄이라죠. 같은 개명이기 때문에. 이 붙임줄에서 그 뒤에 음은 퉁기지 않아야 하죠. 퉁기지 않아야 하는 박자까지 이제 포함되는 박자, 긴 박자를 이제 놓치지 않도록, 그죠? 그르치지 않도록 조금 박자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미, 따다, 따다다. 그죠? 궁, 따다, 따다다. 이 연습을 몇번 해서요. 조금 몸에 익숙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마디, 딴따단따, 미, 그대로 누르고 있는 미, 그죠? 미, 솔, 시, 솔. 그리고 이제 4번선 개방현을 퉁기자마자 햄머링으로, 그죠? 때려서, 딴따단따. 이렇게 그리고 두 마디, 즉 셋째와 넷째 마디는 마디의 생략 표시, 그죠? 똑같이 반복하라는 반복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마디에 쳤던 미 대신에 6번선의 개방현 미를 저음으로 묵직하게 대신에 퉁겨 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연주를 앞에 했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왼손 할 일이 이 손가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디. 이 주선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계속 전주가 여덟 마디 이어지게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아무도 누르지 않습니다. 6번선과 1번선 동시에 땅. 그리고 3번, 2번, 땅, 따. 자, 그 다음에 5번선 개방현 퉁겨주시고 해머링으로 시. 그리고 3번선의 솔 개방. 이제 라, 시, 솔이 셋 있다는 표죠. 그래서 한 박자를 3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조금 리듬감을 익힐 필요가 있겠죠. 미, 솔, 시, 라, 시, 솔, 레.
하나, 둘, 딴, 따, 넷. 그죠? 딴, 따, 따, 딴, 따, 당. 이런 그 리듬의 구성이 5, 6, 7, 8. 그죠? 5, 6, 7 마디까지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죠.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8. 것이죠. 자, 그러면 크게 제가 뭐 설명드릴 건 많이 없고요. 다섯 번째 마디를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땅 그리고 솔, 시, 개강. 5번선 퉁기자마자 시로 햄머링. 그리고 솔. 그리고 이제 필요 없죠. 떼면서 레 멜로디. 자, 마디 넘어갔습니다. 역시 또 개강. 자, 4번선 개강했네. 레 퉁기자마자 밑 때려주시고. 그리고 솔 개방, 자, 시 개방.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디, 도와 솔, C 코드에서 그죠? 도, 솔두개 눌러주시고, 뜨지 말고, 그리고 솔, 도, 도가 하나 눌러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선의 개방현, 레를 퉁겨주시고, 미를 때려주시고, 이때 이 솔은 멜로디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눌러져 있어야겠죠. 나머지는 뭐 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샵의 번호가 3번인데요. 이 3번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누르고 있던 새끼손가락으로 끌고 와서, 즉 가이드라인으로 줄을 마이너스 표시로 그어주시고 마이너스 4로 운지 번호를 좀 조정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으로 파샵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이 도로 건너뛰으면서 이 도가 파샵이 끊어지면서 연결이 굉장히 좋지 않게 되죠. 부드러운 연결이 안 되죠. 새끼손가락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디로 왔습니다. B7이죠. B7에서 처음부터 다 누를 이유가 없죠. 순서대로 눌러 나가겠습니다. 음표 있는 그림에 있는 대로 그죠? 그럼 C만 우선 눌러 놓고요. 베이스 C와 2번 선의 멜로디 C도 동시에 땅. 그리고 이제 레샵과 라. B7의 구성 코드죠. 를 이제 눌러주면 충분히 왼손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레샵과 라. 그리고 베이스가 C에서 파샵으로 건너뜁니다. 얼터드 베이스가 됩니다. C에서 이제 베이스를 바꾸어서 6번 줄로 내려가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파샵.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파샵. 1번 줄. 그러면 이제 B7이 지금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의 네 번째 박자 라, 시가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오른손가락만 줄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홉 번째 마디를 천천히 안 보시면 처음에 시 하나 눌러주시고 그리고 레샵과 라를 두개 눌러주면서 퉁겨주시고 그리고 파샵으로 건너가고 1번 줄에 새끼손가락 눌러주시고 둔 채로 라시.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열 번째 마디입니다. 그대로 둔 채로 6번 선에 누르고 있는 이 손가락이 다시 시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면 열 번째 마디 시, 레, 라 그대로 다 나오죠. 다시 또 6번 줄로 파샵이 갑니다. 파샵이 가면서 나머지 다 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B7에서 시와 파, 그러니까 이제 근음과 으뜸음과 딸림음 제5음으로 이제 베이스가 바뀌는 것이죠. 흔히 이제 뭐 스윙 리듬이나 아니면은 뭐 트로트라든지 그죠? 이렇게 이제 베이스를 바꾸는 거 우리가 얼터드 베이스라고 하죠.
여기에서 9마디와 10마디는 얼터드 베이스를 쓰는 것이죠. 궁.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열 번째 마디에서 파샵 하나 누르면서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파는 2분음 표니까 계속 누르고 있어야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좀 전에 누르고 있던 이 파샵에서 땡겨도 되고요. 떨어졌다면 다시 눌러주면 되죠. 솔. 솔 하나만 눌러주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개방이니까요. 1번 줄과 2번 줄이 겹음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음을 우리가 그 붙임줄이 붙어있어 었다가 되죠. 그래서 마치 뒤에 박자가 앞으로 당겨온 것 같다는 느낌이라서 당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음악적인 용어로 싱커페이션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조금 강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었다 하고, 그죠? 었다 하고 강하게 쳐야 된다는 것이죠. 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열 한 번째 마디죠. 개방. 네, 아무도 누를 게 없죠. 땅, 따다, 따다, 따.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5번 줄 치자마자 해머링으로 시. 딴, 따, 세이, 딴, 입니다. 딴, 따, 다, 따, 따, 다, 따. 따디, 다, 단, 따, 따, 다, 따. 하면서 이제, 벌스 부분으로 노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원속도대로 해서 12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조금 삑사리가 난 부분 있습니다. 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주는 이것으로서 맞춰지겠죠? 이 전주는 나중에 간주를 한번더 쓰고요. 또곡 마칠 때 후주로도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멋있는 도입부. 이 정도는 많이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노래는 물론이지만 전주를 통해서 좀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멋있는 곡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벌스 부분부터 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